여기는 화천입니다. 이 화천에 이 간동면 간청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 보니까 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폐교라고 하지만 이 폐교가 그 유명한 화천 현장 귀농학교입니다. 자, 이 화천 현장 귀농학교 마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특별한 오브제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귀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화천 귀농학교, 우리 농현 박기훈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공간이 아름답습니다. 네. 저쪽에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이쪽은 부용산이고 이쪽이 주겹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화천현장귀농학교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게 한 이제 5년가량 됩니다. 네. 5년이요? 예, 예. 이 자리에서 사용하기는. 예. 그렇습니까? 예. 한간에 이 도시농업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귀농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화천현장 귀농학교를 꼭 와야 된다, 이러한 명제가 있어요. 그만큼 이 화천귀농학교가 귀농 교육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좀 유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나름대로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쪽에 온 지는 5년이고 저희 학교 역사는 10년째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10년째인데 점점 이제 갈수록 귀농귀촌에 대한 열망들이 강해지고, 예. 도시농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생명이라든가 생태에 관한 관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자연을 찾아가는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 흐름으로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예. 뭐 도시만 찾아가던 전체적인 흐름이 반대로 농촌과 시골을 찾아간 흐름으로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말씀이 달변이신데. 자, 그리고 여기서, 예. 교육을 받는 그 프로그램의 그 프로세스일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나 다 응모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화 상담이라든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귀농하실 분, 예. 이러면 됩니다. 실제로 귀농하시거나 다른 조건 없고, 예, 실제로 농업이나 농촌이나 아니면은 그 뭐랄까요, 땅이라든가 흙 이런, 예. 쪽에 관심, 생태에 관심을 가진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것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크게 보면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예, 단기 과정은 일주일 단위부터 8박 9일 정도까지가 돼 있고요. 장기 과정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반, 한 9개월 가량까지 되네요. 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단기 과정은 8일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8박 9일 정도. 8박 9일. 예. 그럼 8박 9일 동안 관련된 커리큘럼을 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꼭 이수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예. 이외에 이제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현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따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역 갈등과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가는 부분,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지역 뭐랄까 사회적 경제랄까요, 예. 이런 부분, 협동해서 살아가는 부분, 이런 뭐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어쨌든지 간에 이 흙과 함께, 예,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농사를 꼭 짓지 않더라도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요거와 관계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육 중에 귀농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아라, 이게 돈 버는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뭐 저도 귀농한 지가 올해 이제 만 15년 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간 많은 사람들을 봤고, 예. 또 교육을 통해서도 봐왔지만은, 우리나라 현실이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또 시골로 가서 돈을 버는 현실이라면은 현재처럼 이렇게 농업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고, 지역사회에 인구 소멸을 걱정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거나 도시보다는 먹고 살기도 그렇고 생활의 기반 조건도 그렇고 열악하고 힘든 장소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시에 살다가 새로 온다는 것은 돈을 바라고 또 편리함을 바라고 온다는 것은 그건 오산인 것 같고, 뭔가 행복을 찾아서 아니면 이제 그간의 경쟁과 또 뭐 속도에 좀 이제 지친 분들이 좀 천천히 가는 삶, 돌아보는 삶, 생태적인 삶을 바라보고 오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뭐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귀농을 해서 뭔가 나름대로 작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어떤 삶의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생태적인 삶, 그렇죠.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행복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 속에서 본인이 이제 뭐 적성에 맞고 마음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그 작물이 나랑 잘 어울려서 뭔가 또 농업과 함께 될 수도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역에서 일단 살 수 있는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학교를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그럼 이 전체를 갖다가 다 학교 시설로 쓰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걸로 부족해서 저희가 장기 과정은 별도 기숙사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단기 교육 하시는 분들하고 주로 단기 교육 하는 분들이 숙소로 사용하시고 교육장 강의실은 뭐 장기 단기가 사용 같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으로 좀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숙박이 이루어지고 네. 여기 식당도 있는 건가요? 예, 식당 건물이 저쪽 한 식당입니다. 아, 오른편에? 네, 그리고 아. 그 앞이 이제 저희가 닭을 기른다든가 아니면 텃밭. 아, 비닐하우스도 있고. 일반적인 이제 분식거리를 네. 생각하고. 아, 그렇군요. 그 외에 다른 작물들을 위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노지 밭이라든가 이런 또 실습장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여기 현장의 인프라나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봐서는 기농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이 화천기농학교는 꼭 한번 오셔서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J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한 폭의 그림입니다. 때마침 봄입니다. 아, 이 울긋불긋 꽃대골이란 그 말처럼 아, 뒷산에 펼쳐진 이 봄의 풍광이 영락없는 한 폭의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특별한 기농교육을 펼치고 있는 화천현장기농학교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기숙사라든지 식당을 탐방하는 강의실을 찾아가서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를 이어서 리포팅을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는 화천현장기농학교입니다.